안녕하세요. 진한류 뉴스의 정지연입니다. 세계 속에 불고 있는 두 번째 대한민국 열풍. 오늘은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한류 뉴스는 도서 한류의 시작, 2017 이스탄불 국제 도서전입니다. 한 터키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하는 2017 이스탄불 국제 도서전이 현지 시간 4일 터키 이스탄불 투얍 전시장에서 개막했습니다. 현재까지 터키어로 번역 출간된 한국 문학 도서는 15권 정도에 불과하지만 K-POP을 필두로 한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와 한국 문학에 대한 터키인들의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다는데요. 이번 도서전의 주빈국관인 한국특별전시관에서는 총 140여 종의 주요 도서가 전시됐고, 특히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주요 기관에서 한국문학번역도서 특별전, 전자출판특별전, 만화웹툰특별전 등을 마련했는데, 웹툰이나 전자책을 살펴보려는 독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하네요. 주로 추리소설과 영미권의 번역서가 인기를 끄는 터키 출판시장에서 한국 문학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올해 초 출간되면서부터였는데요. 최근에는 공지영 작가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판권을 두고 치열한 경합이 벌어지기도 했었다네요. 형제의 나라로 불리는 터키, 이번 도서전을 계기로 더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로 세계 구석구석으로 확산을 꿈꾸는 신한류. 신한류 뉴스에서 대한민국을 응원할게요.